HME 해법수학 학력평가 2014년 하반기 초등학교 4학년 문제 21번부터 25번까지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1번. 무게가 같은 통조림 25개가 들어있는 상자의 무게를 재어보니 8.53kg이었고, 자, 상자 안에 통조림이 25개가 있는 거예요. 25개가 있을 때 무게가 8.53kg입니다. 자, 이 8.53kg은 통조림 25개와 상자의 무게겠죠. 상자의 무게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통조림 25개와 상자의 무게 합해서 8.53kg입니다. 그리고 같은 통조림 30개가 들어있는 상자의 무게는 10.2kg입니다. 자, 똑같은 상자에, 자, 이번엔 통조림이 3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무게에 10.2kg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통조림 30개하고 상자의 무게를 합해서 10.2kg이라고 하는 거죠. 자, 통조림 1개가 들어있는 상자의 무게는 몇 그램일까요? 자, 통조림 1개의 무게와 상자의 무게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혹은 상자에 통조림 하나를 넣은 다음에 무게를 재어도 되겠죠. 자, 어떻게 풀어볼까요? 먼저, 자, 오른쪽에 통조림 30개와 상자의 무게의 10.2에서 왼쪽에 통조림 25개와 상자의 무게 8.53kg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빼보면, 세로식으로 빼보면 10.2에서 8.53을 빼면 7이 되고 3이 되고 1이 되어서 1.37이라는 값이 나오죠. 아, 이게 5가 8.53이네요. 그래서 11에서 5를 빼면 6이죠, 그죠? 제가 8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7이 나오는데 이 값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통조림 30개가 상자 안에 있는 무게, 통조림 25개가 상자 안에 있는 무게 빼면 상자에서 상자는 빼서 없어지죠. 상자에서 상자는 빼서 없어지고, 통조림 30개에서 통조림 25개를 빼니까 통조림 5개의 무게가 나오는 거죠. 통조림 5개의 무게가 1.67kg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램으로 바꾸어 주면,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어 주면 오른쪽으로 세번 가야 되겠죠. 한 번, 두 번, 세번 가서 자리 표시를 해주면 1670g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통조림 하나에 무게를 구할 수가 있나요? 자, 5개의 무게 1670을 5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15가 되고 17 남고, 15가 되고 20이 남아서 4를 곱하면 나누어 떨어지고요. 그래서 통조림 하나의 무게는 334g이 되죠. 자, 통조림 하나의 무게는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통조림 하나의 무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통조림 하나가 들어있는 상자의 무게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통조림 하나의 무게를 아니까요. 뭐 오른쪽으로 풀어도 되고 왼쪽으로 풀어도 되겠죠. 통조림 30개의 무게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통조림 1개의 무게가 334g이니까
동조림 30개인 무게는 334에다가 3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이 붙고 3, 4, 12, 3, 3은 9가 되어서 10이 되죠. 3, 3은 9, 또 10이 되죠. 자, 그래서 334g이 통조림 하나의 무게일 때 통조림 30개의 무게는 10, 100, 1000, 10, 20g이 됩니다. 통조림 30개는 만 20이 되죠. 자, 그러면은 만 20g을 뭐 그대로 두죠. 그대로 두고, 자, 오른쪽에 보니까 통조림 30개와 상자의 무게 10.2kg이 있죠. 자, 통조림 30개와 상자의 무게가 있으면 여기에서 통조림 30개의 무게를 빼면 상자의 무게만 남겠죠. 자, 그래서 통조림 30개와 상자의 무게 10.2kg은 10.2는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어 주면 오른쪽으로 세 칸 이동하고 자리 표시해 주면 만 200이 되죠. 그래서 통조림 30개와 상자의 무게 만 200에서 통조림 30개의 무게 만 20. 자, 만 20은 어떻게 구했죠? 통조림 한 개의 무게에다가 30을 곱해서 구했죠. 자, 빼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만 200에서 만 20을 빼보면 자, 180이 나오죠. 180g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통조림 한 개의 무게에 상자의 무게를 더해주면 상자에 든 통조림 한 개의 무게가 나오겠죠. 통조림 한 개의 무게가 334g이었고요. 상자의 무게 180g이죠. 합해보면 334 더하기 180을 해보면 4가 되고 11이 되고 5가 되어서 자, 514g이 되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514가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자,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마른 모입니다. 다음과 같이 마른 모를 접어서 각 니은 기역 비읍과 각 비읍 기역 이응의 크기를 같게 만들었습니다. 자, 니은 기역 비읍 이 각과 비읍 기역 이응 이 각을 서로 같도록 접었다는 얘기죠. 이때 미음 시옷 이응의 크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접었죠, 그죠? 마른 모가 있는데 오른쪽에를 접었습니다. 접으면 이렇게 각이 서로 같아지겠죠. 접은 각이니까요. 여기도 서로 같아지겠죠. 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은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은데 문제에서 니은 기역 비읍과 비읍 기역 이응을 같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요 각은 세 개가 다 같겠죠. 자, 그러면 니은 기역 리을이 123도라면 각을 3등분이 되어 있으니까 사이좋게 세 각이 나누어 가지면 되겠죠. 3으로 나누면 41도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른 모는 이렇게 마주보는 각이 서로 같으니까요. 여기 123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각이 같은데
모르니까 네모로 해놓고요. 네모와 네모를 더하고 123과 123을 더했을 때 사각형 내각의 합이 360인 것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네모 더하기 네모는 자, 두 개 더하면 246도죠. 는 360에서 246도를 뺀 값과 같겠죠. 이것은 빼보면 얼마가 될까요? 114도가 되죠. 114도를 네모 두 개가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려면 자 일단 50도씩 나누어 가지고 7도씩 나누어 가지면 되죠. 그래서 57도씩 왼쪽에 57도 오른쪽에 57도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57도 여기가 57도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각 구할 수 있겠죠. 요각은 자, 요 삼각형에서 세모라고 하면 세모와 57과 41 더해서 180인 것을 이용해 보면은요 98도가 되고 세모는 180에서 98을 빼니까 82도가 되죠. 여기는 82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평평하니까 요 각은 위에 각이 82도면 아래 각은 180에서 82를 뺀 98도가 되겠죠. 그리고 자 이제 여기 미음 비읍 시옷을 놓고요. 자 여기가 98도란 얘기죠.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요렇게 180도인데 위에 각이 98도니까 아래의 각은 82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미음 비읍 시옷은 가위표한 것은 여기랑 똑같으니까 57도가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뭐만 남았죠? 미음 시옷 비읍만 남았죠. 아 미음 시옷 이응 남았죠. 미음씨 이응을, 이응을 구하기 위해서 요 아랫각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가 요 위에가 미음씨 이응이죠. 자, 요 각은 만약에 여기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와 삼각형에서요 82도와 57도를 더하면 180도인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더하면 139도가 되고 네모는 180에서 139도를 뺀 41도가 되겠죠. 여기는 41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180도인데 아래의 각이 41도면 위의 각은 180에서 4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39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음 시옷 이응의 각은 139도가 되겠습니다. 위에 아래 123도, 왼쪽 오른쪽 57도 이렇게 구해놓고요. 그럼 접었으니까 여기 57도, 여기 57도, 그리고 위에 각은 3등분되었으니까 41도씩, 그리고 요 각은 삼각형에서 82도, 그럼 오른쪽 각은 98도, 그리고 밑에 삼각형에서 여기는 82도, 57도니까 미음 시옷 비읍은 41도, 미음 시옷 비읍이 41도니까 위에 각인 미음 시옷 이응은 139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카드가 5개가 있습니다. 7, 9, 3, 1 소수점 이렇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소수 세 자리 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기억, 다섯 번째 큰 수, 니은이라고 합니다. 이때 니은보다 크고 기억보다 작은 소수 두 자리 수가 몇 개인지 구해보겠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가 0이면 제외를 합니다. 자, 가장 큰 수는 뭐가 있을까요? 순서대로 숫자가 큰 것부터 내려가면 되겠죠. 그리고 소수 세 자리 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9.731 제일 큰 수가 되나요? 이게 기억이 되고요.
참 여기서 두 번째로 큰 수는 뭘까요? 끝에 두 개를 바꿔 주죠. 9.713 두 번째로 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수는 9점. 자, 7 말고 3을 앞으로 꺼냅니다. 3, 7, 1. 네 번째는 끝에 두 개를 바꿔 주면 9점. 3, 1, 7 이렇게 되죠. 자, 다섯 번째는 9점. 이제 7 앞으로 나왔고 3 앞으로 나왔고 1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1, 7, 3. 여섯 번째로 큰 수는 9.1, 3,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큰 수는 9.731, 다섯 번째로 큰 수는 9.173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니은보다 크고 9.173보다 크고 기역보다 작은 9.731보다 작은 소수 두 자릿수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자, 9.173보다 큰 소수 두 자릿수 뭐부터 시작하나요? 9.20부터 시작하겠죠. 그런데 조건에서 소수 둘째 자리가 0인 경우는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9.20, 9.21, 9.23 해서 9.29까지 가겠죠. 자, 그럼 몇 개인가요? 9개죠. 자, 그 다음에 9.30도 안 되죠. 소수 둘째 자리가 0이면 안 되니까요. 9.31부터 9.39까지 또 9개. 자, 그러면 9.40은 안 되고 9.41부터 9.49까지 9개. 9.51부터 9.59까지 또 9개. 9.61부터 9.69까지 또 9개. 자, 그 다음에 9.70은 안 되죠. 소수 둘째 자리 0이면 안 되니까요. 그럼 9.71 되고 9.72, 아이고, 72 되고요. 9.73까지 되죠. 9.731보다 작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9.7374는 안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다 구했습니다. 개수만 세어보면 되겠죠. 자, 아홉 개씩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아홉 개씩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 자, 그러면 45와 세 개를 해서 48개죠.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9.173보다 클 때 9.20부터가 아니라 9.18 되죠. 그죠? 9.19 되네요. 두 개가 더 있네요. 9.20부터 시작이 아니라 9.173보다 큰 소수 둘째 자리의 소수는 9.18, 9.19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두 개를 더 더해 주니까 48개가 아니라 5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50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다음은 앨리스가 도착한 이상한 나라의 시계입니다. 시계가 좀 다르죠.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는 1시부터 12시까지가 있는데 앨리스가 도착한 이상한 나라의 시계는 1시부터 10시까지가 있네요. 그래서 숫자가 1부터 10까지 있고 큰 숫자 눈금 사이에 작은 눈금이 4개. 이거는 똑같죠. 눈금이 4개란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란 얘기죠. 이건 똑같네요. 긴 바늘이 한 바퀴 돌면 1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는 12, 6, 3, 9 이렇게 되어서 긴 바늘 한 바퀴 돌면 1시간인데 1시간이 60분이지만 이상한 나라의 시계는 한 바퀴 돌면 1시간이 긴 바늘 한 바퀴 돌아서 1시간이 흘렀을 때는 몇 분이 흐를까요? 50분이 흐르겠죠. 10칸밖에 없으니까요. 한 칸에 5분씩인데 긴 바늘이 한 바퀴 돌면 1시간인데 요 칸수로 다 따져보면 50칸이 있죠. 그래서 50분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긴 바퀴 한 바퀴 돌면 짧은 바늘 한 칸.
큰 숫자 눈금 한 칸. 그러니까 이렇게 한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와 방법이 같습니다. 숫자만 1부터 10까지 있죠. 자, 그리고 하루는 20시간이죠. 낮과 밤 10시간씩 20시간. 그리고 짧은 바늘이 한 바퀴 돌면 10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1시간은 50분이네요. 자, 이때 짧은 바늘이 2358도 움직였다고 합니다. 짧은 바늘이 2358도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2358도 움직였을 때 이것은 며칠 지나고 몇 시간 지나고 몇 분이 지난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구해서 기역, 니은, 디귿, 구해서 더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짧은 바늘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가면 몇 도가 움직이는 것일까요? 자, 짧은 바늘이 10에서 10까지 쭉한 바퀴를 다 돌아버리면 10시간이 흐르고 하루에 반이 지나는 거죠. 이때 몇 도가 도는 거죠? 360도가 돌겠죠. 한 바퀴니까요. 자, 그러면 1시간에는 요만큼 요만큼 1시간일 때는 몇 도가 될까요? 10시간일 때 360도라면 1시간일 때는 36도가 되겠죠. 1시간에 3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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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도를 10번 돌아서 한 바퀴 36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총 2358도가 움직였을 때 이것을 1시간별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1시간별로. 1시간별로 나눈다는 것은 36도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자, 2358을 36으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몫이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에 7을 곱하면 넘어가고 6을 곱하면 66, 36, 63, 18에서 21 되죠. 그리고 10, 9가 되고 8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6을 곱하면 넘어가고 5를 곱하면 5, 6, 3, 10, 5, 3, 15 해서 8, 10에서 18, 나머지 18이죠.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2358도를 36도로 나누었더니 6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5칸이란 얘기죠. 36도가 한 칸인데 36도만큼 65칸, 즉 65시간이란 얘기죠. 65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여행을 하고 와서 보니까 짧은 바늘이 총 2358도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36도로 나누어 주니까 65칸이 나왔고 65칸은 65시간이죠. 왜냐하면 한 칸에 1시간이고 1시간에 36도니까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18도가 남았어요. 65시간 하고 18도가 남았습니다. 자, 36도가 1시간이었죠. 1시간은 60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1시간 60분이지만 이상한 나라에서 1시간은 50분이죠. 자, 그렇다면 36도의 절반인 18도는 몇 분일까요? 50분의 절반인 25분이 되겠죠. 자, 나머지 18은 18도가 더 흘렀다는 얘기고 18도가 흘렀다는 얘기는 36도의 절반이고 1시간의 절반, 50분의 절반인 25분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2358도만큼 여행을 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65시간 25분 여행을 했다는 것과 같죠. 자, 근데 여기서는 시간과 분으로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며칠도 나타내야 되겠죠. 자, 하루는 20시간이죠. 낮 10시간, 밤 10시간이니까요. 그러면 65시간은 20시간과 20시간과 20시간, 그리고 5시간으로 쪼갤 수 있죠. 그리고 25분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래서 20시간을 하루하루 하루라고 하면 3일과
5시간과 25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기억이 3, 니은이 5, 디귿이 25란 얘기죠.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구했으니까 다 더해보면 8이 되고 33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3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평행사변형 6개를 붙여놓고 각각 대각선을 그었습니다. 찾을 수 있는 평행사변형 모두 몇 개일까요? 자, 한번 평행사변형 몇 개가 나오는지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세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평행사변형 6개를 붙여서 대각선을 그었더니 많은 삼각형을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럼 먼저 삼각형을 작은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자, 두 개 붙었죠, 그죠? 두 개를 붙여서 평행사변형 만든 것을 찾아보면 몇 개 있을까요?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일곱 개가 나왔죠, 그죠?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한 평행사변형 일곱 개. 자, 이제 삼각형 세 개를 가지고는 평행사변형 만들 수가 없고요. 삼각형 네 개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 네 개로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모양을 볼까요? 삼각형 네 개로 평행사변형 만들었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일단 여섯 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도 만들 수 있죠. 삼각형 네 개로 이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지죠. 그죠? 네 개.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삼각형 네 개로 평행사변형 만들 수 있죠. 자, 이것은 하나, 둘, 셋, 또 네 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새로 그려볼까요? 그려놓고 새롭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4개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있죠. 자, 요렇게 만들 수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 개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삼각형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번에는 이 모양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삼각형을 네 개를 가지고
평이사변형 만드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제가 평이사변형을 새로 그리다 보니까 좀 이제 헷갈리죠.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개가 있고, 약간 그 뭐지? 매지가이처럼 네,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직도 삼각형 네 개로 만드는 평행사변형.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10개, 8개, 6개, 10개, 20개 해서 총 몇 개가 되죠? 삼각형 4개로 만드는 평이사변형은 28개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을 6개를 붙여서 평이사변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릴 때 잘 그려야 헷갈리지가 않겠습니다. 잘 그려도 헷갈릴 것 같네요. 대각선을 또 잘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리고, 자, 이번에 삼각형을 6개를 붙여보면은 먼저, 자, 가로로 길게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하나 빠졌네요. 자, 요렇게 길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요거 하나. 그리고, 요렇게 반대 모양으로도 세워지겠죠. 요렇게도 하나 그려지겠습니다. 삼각형을 6개 붙인 평행사변형은 2개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그려서 삼각형을 8개를 붙인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세어 보겠습니다. 삼각형 8개를, 자, 우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 둘, 세 개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가장 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각형 8개가 붙여지죠. 하나 만들어지고요. 세로로도 최대한 길게 붙일 수 있죠.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자, 이렇게 하나, 또 밑에 두 개 만들어지죠. 자, 마지막, 자, 이렇게 하나, 또 밑에 두 개가 만들어지죠. 다 더해보면 7개, 9개, 10개, 11개, 13개, 15개죠. 삼각형 8개로 만들 수 있는 평행 사변형은 15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이번에는 12개로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2개로 만들어 보면은, 자, 위에 한 칸, 밑에 한 칸,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각형 16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16개로 만들어 보면 왼쪽으로부터 두 칸 하나, 오른쪽으로 두 칸 하나 해서 또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삼각형 24개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죠. 전체 다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삼각형을, 작은 삼각형을 하나로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죠. 삼각형 두 개부터, 그 다음에 삼각형이 홀수개면 또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삼각형 두 개로 만들고, 네 개로 만들고, 여섯 개로 만들고, 8개, 그 다음에는 12개, 16개, 24개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을 각각 만들어 보았죠. 다 더해주면 7개, 28개, 그리고 7개, 28개, 2개, 15개 그리고 15개 다음에 2개 2개 1개죠. 2개 2개 1개. 그러면 35, 37, 52, 54, 56, 57 이렇게 해서 총 57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평행사변 6개 붙여서 대각선 그은 다음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평행사변형은 모두 57개가 되겠습니다.